안녕하세요. 태국 은퇴 생활 가이드 싱싱맨입니다. 2022년 새해 설날을 지나 벌써 2월 중순에 와 있네요. 우리 모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태국 은퇴 생활을 시작해 보시려는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은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고자 하니 잘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은퇴 생활을 해보시고자 하신 분들, 막상 해외에서 장기 거주, 은퇴 생활을 한다고 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떻게 생활하며 돌아다니고 식사는 어떻게 하며 또 갑자기 아플 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도 안 통하는 먼 타국 생활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천천히 준비하고 용기를 내서 시작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한 사회생활의 경쟁 속에서 겪어온 세대이기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인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되려 나의 노후를 신나고 즐겁게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가슴이 뛰어오르고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시간은 60세에서 75세까지라고 합니다. 그 시기는 축복의 시기며 인생의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축복의 황금기를 위해서 겸허함과 설레임으로 활기찬 노후를 위해 준비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절약하며 잘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더 오래 신나게 살려고 한다면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시원한 기후가 좋은 곳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싸고 맛있는 과일과 야채 많이 먹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의 노후생활, 은퇴생활을 행복하고 신나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준비를 해봅니다. 먼저 국내에서부터 서서히 시간 날 때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 첫째, 유튜브에 들어가 기초 태국어 공부를 합니다. 간단한 인사와 숫자, 사고파는 단어 등을 익혀보세요. 둘째, 구글 지도 사용법 익히기. 지도 검색이나 위치 정보, 구글 내비 사용 방법 등을 공부합니다. 셋째, 갈 곳을 정하고 일단 짧은 일정을 잡습니다. 1주, 2주, 한 달 살기 등. 넷째, 숙소 정하기.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장 근처, 여행이나 다른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편익시설이 많은 곳을 찾아보세요. 골프 마니아님들은 치앙마이는 난나 골프장 근처나 피만팁 골프장 근처, 여행을 좋아하신 분들은 림만이나 산티탐 지역의 숙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발 시 준비물들. 항공권을 구매하시고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세요. 공 스마트폰을 하나 가져오세요. 드시고 계시는 처방약들 꼭 챙기세요. 간단한 상비약들도. 이제 출발. 공항에 도착. 처음엔 호텔을 예약 3-4일 묵으며 장기 숙소를 다시 정하거나 짧은 기간이면 그곳에서 묵으면서 핸드폰 개통이나 숙소를 중심으로 지리 익히기를 합니다.
골프 라운딩을 준비하고 오신다면 골프장 연습장에 오셔서 연습장 낙하를 빌리든지 차를 렌트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운전석이 우리하고 반대쪽이니 처음 운전하실 때 며칠간은 조심히 천천히 운행하셔야 합니다. 또 골프를 배우시려면 한두 달 정도 코치 받으며 라운딩을 차츰 나가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준비하셔서 치앙마이에 오시면 50%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차츰 준비해야 하는 것들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난나 멤버를 가지고 있어 항상 난나에 자주 있으니 세세한 부분들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처음 접하시고 또 골프 라운딩으로 건강을 위해서 배우시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의 천국 치앙마이에서 골프를 안 하신다면 조금은 적적할 수도 있습니다. 라운딩을 하면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저렴하게 먹고 마사지로 몸을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타국에서 은퇴 생활을 처음 시작은 어려워 보이지만 금세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하며 좋아하실 것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은퇴 생활을 꿈꾸신 님들, 천천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치앙마이에서 라운딩을 함께 즐기며 신나게 노을을 지내봅시다. 다음엔 치앙마이 은퇴 생활의 시작과 생활, 편익시설 안내, 맛집, 마사지 등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태국 치앙마이의 은퇴 생활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항상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